싱글들을 위한 프라이빗한 SNS 서비스입니다.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1,400만 정도 다운로드를 기록을 하고 있고, 사람들이 서로 이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그 다음에 추억을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저희랑 비슷하게 일단 컨슈머 서비스라고 불리는 IT 영역에서는 유저들이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치를 만들고,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할 수 있는 광고주들이 모이게 되고요. 그걸 통해서 저희가 돈을 벌어나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. 광고 수익이 일단 일반적으로 SNS가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건 사실 타겟팅이에요. 그래서 이 유저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해서 그 사람들을 각각의 맥락에 맞게 타겟팅할 수 있도록 광고주들에게 제공하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. 저희 비트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커플이라는 타겟 집단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광고주들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타겟팅 옵션이고요.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몇 살인지, 그 다음에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, 그리고 뭐 나이가 몇 살인지,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제로 데이트하는 패턴이나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원하는 니즈 같은 것들이 좀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맞춰서 광고주들이 타겟팅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. 네, 두 번째는 트래픽이 되게 중요합니다. 유저들이 얼마만큼 많이 우리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만드느냐. 트래픽을 더 늘리는 방법에서 해외 쪽으로 계속 진출을 해서 유저의 숫자 자체를 늘리고 더 많은 커플이라는 타겟 집단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이미 좀 충분한 수의 유저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좀 더 정교하게 타겟팅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비트윈 데이트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어요. 이거는 유저들이 항상 고민하는 어디서 데이트할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고요.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비트윈에서 뭐 채팅을 하고 사진을 공유하고 추억을 간직하는 이런 행위뿐만이 아니고 어디서 데이트할지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저희 안에서, 저희 생태계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늘어나게 하고 있습니다.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좀 더 건전한 생태계를 먼저 만들고 그게 잘 됐을 때 해외 쪽으로도 계속 이 전략을 카피해 나가는 방식으로 성장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뭔가 투자를 받을 때 되게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이 시장의 움직임과 잘 맞아떨어지느냐,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결과를 여태까지 만들어 왔는가,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 비즈니스가 돈을 버는 그 핵심점을 알고 있는가,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때 어디에 집중을 해서 지금 우리가 받은 돈을 투여해야 되는가를 명백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투자자들을 좀 쉽게 설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구라를 친 건 없고요. 제가 처음에 이제 얘기했을 때는 뭐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성장을 많이 못한 경우는 있죠. 그 회사를 창업한 사람들은 다 대부분 비슷할 것 같은데, 그러니까 회사와 나와의 동질성이 굉장히 높아져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사가 갖고 있는 돈의 의미가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의 의미랑 되게 비슷할 것 같은데, 게임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RPG 게임에서 어떤 캐릭터 갖고 있는 HP 체력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이 회사를 살려낼 수 있는가에 되게 기본적인 척도가 되는 연료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저한테도 제일 돈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걸 통해서 우리 기업이 되게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연료, 그것이 잘 갖춰지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